요거는 제가 맛본 겁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까먹었어요. 15개를 그 자리에서 네. 앉은 자리에서 이거 15개를 15개. 아니 뭐 코끼리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말이죠. 네. 정말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자, 성주 직송 화보 참외. 이른바 화보 참외. 관조 참외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주의 한 농부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참외를 키웠습니다. 손도 더 가고 벌레 때문에 수확량도 떨어지지만은 농부는 그 길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배설한 걸로 키운 거예요. 네? 본인 자신이 그 왜 있지 않습니까? 녹차 먹은 돼지. 네. 녹차만 먹고. 녹차만 먹고 이제 나온 배설물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자식 같은 참외겠네요. 밥도 네. 안 먹었어요. 녹차만 먹었어요. 정팀장님께서 이 참외를 안 드시겠다고. 예. 네. 자, 그래서 본인이 녹차 먹은 돼지 드셔보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면서 그래. 네. 이상하네. 네? 아니, 나 아까 그 말씀에 너무 웃겨가지고 본인의 뭐. 배설물을 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들은 표현이지. 본인의 배설물이라니. 제 배설물로 키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 관조참외. 네. 농약은 네.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본인의 배설물을. 혹시 예. 다음 주에 이분 사진 한 번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네. 예. 콜레마니 진딧벌과 네. 미끌 애꽃 노린재를 이용한 한마디로 자기 똥으로 자기 똥으로 천적 농법을 네, 써. 네. 오늘 속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본인 자신의 그 똥이 네. 이제 진짜 그 브랜드가 된 거예요. 관조 똥만이 이 맛을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관조의 똥 많이. 네, 관조의 네. 똥 많이. 네. 지금 댓글 봐봐. 똥 참외라고. 네. 광고 기똥 참외 진짜. 아, 바보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네.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꿀벌한테 맡기고 꿀벌이 수정해 주는 만큼만 수확합니다. 네. 인공 수정과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운 참외는 속에 씨가 많고요. 많이 씹힙니다. 근데 너무 달달해. 이걸 도려내고 먹는 분들 있잖아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네. 물론 씨가 작은 인공수정 참외가 먹기는 더 편할 수 있지만 자연이 주는 깊은 단맛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입니다. 이 자연이 주는 깊은 단맛이라는 것은 본인의 배설물을 키웠죠. 똥 다 달아요. 네. 자, 이 바보 참외는 작년 안에 버린 참외가 무려 4천만 원어치가 넘습니다. 아이고야. 네. 수확한 참외를 씻을 때 이 농부는 이 관조 씨는 네. 큰 수조에 참외를 띄워놓고 계란 크기만큼 떠 있는 참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러냅니다. 아. 속까지 잘 익은 참외만 판매한다는 기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네. 아예 보통 관조가 아니야. 대단한 관조입니다. 곤조도 있고, 네. 곤조도 있고, 네. 관종이에요. 관종 참외를. 참외를 잘 키워서 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네. 관종입니다. 관종. 권조 있는 관조 참외의 네. 관종. 네. 네. 관종 참외. 네. 권조 있는 관종이 키우는 관조 참외. 네. 네. 자, 관조 참외. 관조 참외. 예, 예, 예. 자, 관조 참외. 한번 드셔보시죠. 네. 진짜 맛있어요. 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죠. 꿀이죠, 꿀. 아, 진짜 맛있어요. 아니 참외가 단내가 나요. 그게 진짜 관조의 배설물로 인해 진짜 단내가 나. 야 진짜 맛있어. 개운하다. 너무 달달하고 그죠? 진짜 맛있어. 아 참외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저 올해 첫 참외인데 진짜 끝내주네요. 참외 뒷맛이 좀 지저분한 참외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뒷맛까지 깔끔해. 깔끔합니다. 또 손님 네. 가게 만듭니다. 네. 아 진짜 다네요. 아 진짜 관조님 대단하시네요. 야, 거기가 몇 평인데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그걸로? 자 관조 참여 여러분.
성주 바보 참외, 네. 관조 참외.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네. 맛있다 이거. 참외가 너무 맛있어요. 가격. 아 진짜 맛있다. 가격. 너무 네. 맛있어요 진짜. 이 5월 기준, 네 이번 달 기준으로 일단 배송비가 무료고요. 이 바보 참외 5kg에 35,000원, 이 10kg에 58,000원. 아이고 네, 그렇구나. 예. 이야. 또 저기 농사 짓는 분들, 뭐 집에서 텃밭 가꾸는 분들 위해서. 관조가 똥도 공짜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똥까지 드린다고. 혹시 참외랑 같이 주문을 하면은 뭐 같은 박스에 오진 않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똥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분말 가루로. 분말 가루. 자, 아유, 우리 정민 팀장님 모시고 저희가 아, 해산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지까지 다 해놓고서. 저 오늘 고소당하는 게 포스코 쪽이 아니라 이분한테 고소당할 수 있겠네요. 자, 똥을, 아이, 분말가루로 저기, 하긴 그렇다. 네. 관조님이 출장도 옵니다. 와서 싸드리고 갑니다. 네. 예, 예. 이분 다음에 네. 여기서 연자농사할지도 몰라. 자, 똥 타령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줌 타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주. 번호주. 자, 그래요. 장명 가즈, 장명. 그렇습니다. 관조 똥, 권 오줌. 예. 아유, 지저분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매운니? 왜? 매운니? 왜 웃어? 응? 왜? 터지셨어요, 지금. 아니 아까 네. 동결 건조 방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관조 스무디. 그린 스무디. 아, 들어서 안 먹어. 하정우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아 자유한국당, 네 솔직히 우리 진영의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쟤네들이 정신줄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뛰고 있다. 자살골을 넣고 있다. 뭐 지지율 오르니까 땡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냉정하게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지만 자한당 지지율도 그랬죠. 같이 그렇죠.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한당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날뛰는 게 아니거든요. 저들 뭐 주도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저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양아친 같은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자한당이 깽판 정치를 시작했죠. 이건 깽판 정치예요. 네. 깽판 정치인데 그냥 막 하는 정치일까요? 저희들도 국회 선진화법이 자기들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거 충분히 알아요. 네. 하면서도 했어요. 예. 그리고 나경원하고 황교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법돌이 법순이들이에요. 특히 나경원 씨가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공주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뭔가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연대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전북경찰들도 그렇게 판단했더라고요. 맞아요. 팀장님만 판단하시죠. 네. 다행이네요. 네. 전북경찰들은 정말 그 냉정하게 봤을 아, 거예요. 네. 네. 절대 자기 주체적인 의지로 뭔가를 이 사람은 그냥 판이 유리한 것 같으면 글로 흘러가 해온 사람이에요. 네. 황교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둘이 아주 미친 듯이 그 우상호 의원님 그 표현을 하셨대요. 나경원이 미친 것 같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었잖아요. 이런 이 두 법돌이 법순이 같은 이 범생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뭔가 확실한 약속과 오다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들이 뭔가 주체적인 생각으로 나서서 새로운 깽판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캐파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을 준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예. 자, 국회만 보고 있으면 어?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라는 실물의 움직임이 이상하죠. 이상하고 그리고 이들이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네. 조선일보예요. 예. 조선일보 5월 2일자 1면 네. 자 5월 2일자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네, 기사가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조선일보 구독자가 2명이거든요. 민동기하고 김용민.
저는 공짜로 봅니다. 네. 네. 날마다 네, 네. 이 삐라야 삐라 거의. 아, 어? 삐라 삐라. 네. 삐라야. 자, 경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터트린 게 딱 5월 2일부터 저는 아주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5월 2일부터. 근데 5월 2일에 무슨 일이 있냐면 황교안이 청와대 앞에 가서 민생, 경제,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연결도 못하는 주제에 뭐 공수처를 한다, 어쩐다 네. 떠들 딱 5월 1일날 그 얘기를 했을 때 조선도 스타트합니다.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기 장애 집회 때 황교안이 하는 얘기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스킵하는데. 경제 얘기만 해요. 경제 얘기만 해. 경제 얘기만 해. 그리고 아마 저 때쯤에 뭔가 기조가 바뀌었어요. 황교안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고 네. 국회에서 막 공수처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한 저지음에서 갑자기 경제 얘기를 좀 꺼내기 시작했던. 네. 네. 이들의 워딩은요. 나경원의 5월 4일 광화문 집회도 보세요. 워딩이 집중적으로 경제예요. 얘네들은 지금 판을 자 국회는 깽판 판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손해볼 거 없어요. 자기 어차피 뭐 보수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수급 부패 30%, 민주당 지지 대충 30%, 중원 40%라는 구도로 우리 지금 보잖아요. 30%는 깨끗하게 쫙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장외로 나가서 깽판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 센터 조선, 조중동이라고 하지만 조선이죠. 네. 조선은 떠들기 시작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실물이 움직여주는 거죠. 실물이라면 경제. 경제에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 몇 개, 정부에 타격을 주고 또 굉장히 정부에게 비난이 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두 개씩 뭐 포스코든지 삼성이든지 지금 다급한 데는 삼성이 많이 다급하잖아요. 뭐 이재용과 홍라이 간의 알력도 있고 홍씨 가문 간의 알력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급한 건 삼성이잖아요. 이 관련된 데에서 분명히 뭐가 터질 겁니다. 뭐가 터진다는 건 예를 들면 부도 등등등을 터트리면서 중견기업 부도 IMF 때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를 흔들기 시작하면 모든 이슈는 이제 묻힙니다. 다음 총선의 최대 이슈는요. 경제가 될 거예요. 경제가 되고 경제를 흔들면서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자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무능, 좌파는 경제에 무능하다. 그래서 좌파는 집권하면 안 된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중원 선거에서 선거의 불변의 법칙이 중원을 먹는 거잖아요. 중원을 먹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흔들 수 있는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경제가 민주 진영이 경제를 틀어잡았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 경제 쪽을 틀어잡는다라는 건 예를 들면 공기업,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지주 여기를 민주 진영 사람들이 다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경제를 장악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벌은 민주주의에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재벌 카르텔이 유지되는 거니까. 이쪽 진영은 공고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보면 국회판은 국회판대로 굴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센터는 메시지센터 소선대로 알아서 돌고 그리고 나중에 실물로 오는 거죠. 실물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부도 우리 민주 진영도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저는 진보 언론도 전혀 쉴드를 안 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보 언론도 전혀 쉴드 안 치고요. 공영 방송도 쉴드 안 치고 혹여나 우리가 문재인 편인가 의심 살까 봐 조중동보다도 더 열심히 털 거예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 정부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난 10년 동안 저쪽 진영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DJ 노통 10년 동안 그 뭐라 했죠? 자유를 맛봤던 언론 등등등을 솔직히 이번에 국회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 사태를 그게 언론인의 시각으로 철학이 있는 언론인이라면은 여야 대치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점거농성. 점거농성이에요. 그들의 난동이었고. 네. 난동, 난동. 그렇죠. 철학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한경이라도 오는 모르겠어요. 한경 오라도 그렇게 그 언론의 프레임을 짜주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죠. 이게 저는 철학의 부재일까라는 것보다 저쪽 진영은 언제든지 복수하고 공격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됐다라고 봐요. 아 갑자기 불현듯 네. MB가 감옥 가기 그 전주 주말인가? 누군가하고 테니스 치고 그 양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발언이 기억이 납니다. 뭐 2년 있다 봅시다. 2년 있다 봅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2년이면 어때요? 2년이면 이제 총선. 그렇죠. 그렇죠. 총선 때 폭망하면 자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총선에서 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MB가 감옥 들어가고 나서 벌어진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을 아군이라고 하는 자들이 공격해대죠. 민주당 내 분란을 일으키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솔직히 문재인 정부만 세웠을 뿐이지 그 운동장이 우리 기울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저희는 우리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만 따져도 70년 넘게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왔어요. 이걸 문정부 혼자에게 이 운동장을 바로 세워라. 그렇죠.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고 모두가 지금 제가 처음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들이 팀 플레이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저들도 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진영이 지금 팀 플레이를 해도 힘이 딸리는 판에 내부에서 서로 쳐내고 잘라내고 하는 이런 데 에너지를 쓸 때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친문 감별사 뭐 이런 짓 하고 말이죠. 그럴 힘을 차라리 저쪽으로 돌리라는 거죠. 예. 저쪽으로 돌려서 실물을 보지 않고 국회 난동만 보면 난동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물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MB가 깜빵을 갔지만 MB 컨트롤 타워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여러 개고 그 대표 머리가 MB였을 뿐이에요. 메두사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제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봐도 됩니까? MB가 지금 가용 가능한 그런 MB라고 단언하는 건 좀 그대로 컨트롤 타워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MB라고 추정을 하고 네. 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예. 네네. 몇 개의 회사를 부도냅니다. 대표적인 중견기업들 부도내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한꺼번에 하진 않겠지. 네네. 하나 부도내고 또 다음 하나 부도내고 또 다음 하나 부도내고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 무너뜨리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경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포대 정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지지율 폭락하면은 지지율 폭락하면 이제 경제를 살릴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경제를 노래고 경제를 대표가 될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황교안이야. 황교안이 막 부상해.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니셔티브를 쥔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은 흠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한 타임이 되면 끝까지 저는 황교안이 완주할 말은 아니라고 봐요. 황교안은 적당한 타임에 역할해주고 치움을 당하겠죠. 당하고 다른 말들이 뛰겠죠. 저는 그 나경원 씨가 굉장히 유력한 말이 될 거라고 봐요. 나경원이요? 네, 나경원. 지금 솔직히 큰 흠은 없어요. 본인이 투자하고 뭐 어쩌고 한 그런 것들 외에 그리고 워낙 지금 또 이렇게 나경원 씨를 보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날뛰잖아요. 그렇지. 저거는 뭔가의 확실한
뭐 약속 오다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뛸 수가 없죠. 아, 네가 큰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연호할 때 되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상황이 아닌데. 네, 근데 정말 국회에서 난동 벌어진 거 가지고 저들이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날뛴다라고 보는 거는 진짜 우리 쪽 진영에 저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고 봐요. 저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겠고 실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실물로 나타났을 때 전 그 나타나는 시기가 저들이 대장정 전국 대장정을 한 달을 잡고 있잖아요. 예. 한 달이 타임일 거라고 봐요. 아, 한 달 끝난 시점부터 구도가 일어납니까? 그 전이 될 수도 있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타임이 참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굉장히 솔직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고 포스코 관련된 것도 더 세게 터트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그물이 그물이겠지만은 저는 일본이란 존재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이런저런 그 영향력 그것이 한국 정치에서 발동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무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솔직히 미국의 그 미치는 영향에 비교해 보면 그 미국 정계에 이미 돈을 다 뿌려놓은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연구소 아 그 가와 연구소인가 제가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그 연구소 하나가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뿌리면서 그 친일본 아메리칸들을 양성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그런 터전이 없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날 때 참 감당하기 힘든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자민당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자민당 우리 수구부패가 롤모델로 삼는 데가 어디겠어요? 자민당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민당처럼 영구집권 하는 걸 꿈꾸는 거죠. 이번에 이들이 총선 접수하고 그다음 대선 접수하고 실물로 할 거야 이들은 실물로. 우리처럼 그 실물로 나올 때는 우리 민주진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물 건너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슈는 없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을 때 저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저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고에 달러가 많이 있으니까 IMF가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질 거거든요. 터진다고 생각하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돼 부자가 돼요. 어려움을 겪는 건 서민이에요. 이런 구조를 내가 저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판을 굴릴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저들이라면 100% 그걸 굴립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도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국민을 모두 먹고 사는 문제로 몰아 넣어버리면 이거는 저들에게는 그냥 먹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들이 지금 깽판 정치를 하고 있다. 단순히 이거에 이 겉모습에만 저희가 매몰되고 바보들 하고 비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40명 고발했나요? 50, 네, 50명. 50명 고발했죠. 네, 네, 토탈. 네.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냥 취하해라. 혹은 끝까지 가라. 예, 거의 5대5야.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 파행을 그냥 정치 혐오주의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절반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했다. 이런 인식의 체계 속에서 정치 혐오의 인식 체계 속에서 중견기업들이 서너 개 무너져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런 상황 되면 아마 뭐 남북관계 야 지금 남북관계 무슨 경제 이 얘기 이제 모든 논리가 그렇게 되겠죠. 지금 경제라는 이슈는 이제 곧 드러날 실물 이슈거든요. 그 우리
진영에서 제가 우리 진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좀 그래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정말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 많은 스피커들이 있으시잖아요. 스피커들이 하나로 다시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집단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그런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비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학습한 거예요. 10년 동안 당하는 학습을 내가 아닌 내 옆에 동료가 당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이신 노영민 실장님도 삼선 의원이 MB 자원외교 파다가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 20대 공천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분이 당한 그 스토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판 거예요. 자서전 책을. 카드로 맞아요, 현장에서 맞아요. 결제해 준 거. 예. 그거 국회의원들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것도 책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예. 그래서 카드기 가져와서 해줬다는 건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2015년에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장 하면서 자원외교 팠지.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 또 위원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한테 엄청난 삼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협박 전화에 미행에 사무실로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 주변 의원들은 다 봤죠.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했어요. 못했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의원 자체가 찾아보기 어려운 참 이럴 때는 각각 개인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같이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저 정말 우리 용민 대표님이 이 팀플레이 하는데 앞장서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쪽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데 축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에이, 똥파리들이 더 싫어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총 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어쩌니 어쩌니 그런 지금 쟤네들은 전체 판행을 보면서 팀플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누구를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지금 이럴 때 아니라는 생각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아니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그러면 이 포스코 부실을 지금 정부가 감찰한다든지 감독한다든지 그래서 언놈이 이런 수행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도 못합니까? 그리고 중견기업 붕괴 조짐이 있는 기업들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붕괴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방어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의 상태에 대해서는 감지를 다 하고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뭐 금감원이 지금 일단 포스코 건설에 분식회계 혐의들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죠.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고 검찰 역시도 하고 있고 이 속도를 좀 빨리 올려야 되나 이 속도로 가야 되나 저도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저쪽이 진행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도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경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이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코 같은 기업 제대로 잘 개혁해서 이 기업이 앞에 나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활성화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늘 경제 활성화하면 대규모 토건 공사 그렇죠.
생각하고 뭐 대기업을 어디 지방으로 유치하고 이런 게 이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 경제 활성화 딴 게 아니죠.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돌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뭔가라고 거기서 출발하면 저는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빨리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이걸 할 수 있는 저는 정치인들도 있으시라고 보고 특히나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이 저는 손혜원 의원님 뭐 호불호 많이 갈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분한테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돈을 벌어보신 분.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부 관료들 또 그 자기 철학이 있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해보는 게 굉장히 좋죠. 교수님들 말고. 돈을 벌어보신 분이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손 의원님 또 한 부분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하는 거, 그 감각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아는 거거든요. 저는 손혜원 의원님이 이 두 부분을 갖고 계시는 게 다른 어떤 의원님보다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 의원님하고 이 프로젝트를 해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잘하시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인이 가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에게 브리핑 드릴 수 있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죠. 정말 손혜원 의원님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브리핑할 수 있게 좀 꼭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거는 스타트를 하시게 최적의 사람이신 것 같아요. 최적의.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용민 대표님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지? 아까는 막 그 네. 관조 또 저쪽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기본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김용민 대표님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모으실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사람을 모으는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님이 중심 역할, 센터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프로젝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바람이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안타깝네요. 사실은 저기 우리 네. 정민우 팀장님, 우리 정민우 대표님을 자주 모시고 네.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120석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뭐 이 정부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쵸. 지금과도 똑같은 구조가 돼버리는 건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음엔 또 총선 그렇게 120석 넘어가면은 다음 대선 때 집권하려고 얼마나 발목을 잡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럼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갈린 그런 선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뭔가를 설계해 나간다는 정황을 오늘 정민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걔들은 돈을 갖고 있고 언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또 국제 역학구도에서 일본이라는 우군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으며 있다고 한들 MB하고 이익 공동체가 되려는 그런 아주 정말 쓸개 빠진 인간이나 있고 말이죠. 친문간 멸사 있고요. 예? 대통령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그 주변에 포진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총선까지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뭐랄까요? 안이하게 보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예. 자, 정민우 팀장님 고생해 네.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큰 브리핑 하실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 말씀해 네,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제가 너무 낯선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걸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했는데 꼭 말씀드려야 된다. 나한테 무슨 돌파매가 날아오더라도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어렵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자한당과 저들은 팀플레이로 컨트롤타워와 그들 간의 컨트롤타워가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 진영에서도 잘 보고 우리도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립니다. 못하신 말씀 있습니까? 아, 네. 네, 뭐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우리의 팀플레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무브먼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는 링크 역할만 할 거예요. 링크 역할만 우리 김영민님 이런 분들 우리 진영의 큰 스피커들이 모이고 우리 진영의 큰 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곧 구체화하려고 하고요. 그 일이 구체화되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못하도록 바람을 빼기 위해서. 바람을 빼기 위해서. 우리도 알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SNS에 회자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얘기한 거는 뭐 이제 실현 계획을 바꾸면은 네. 우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지. 우리가 바람을 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아, 이 친구들이 수일내로 뭐 좀 부도를 내려나 보다. 그래서 경제 무능론을 막 그 전파하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롱 이런 게 좀 해서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널리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방송 또 많이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네.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돼봐. 그럼 이건 진짜 이제 바람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저기 황교안 씨가 그 5.18 망언자들 징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제가 곧바로 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아, 우리 황교안 씨가 5.18 기념식 때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달걀을 맞기를 기대하고 있겠구나. 달걀을 맞는 순간 영남에서도 확 뜨거든. 네. 근데 말이죠.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물이 날라왔는데 갑자기 그 맑은 날에 까만 우산이 세 개 딱 펴져요. 엄청 큰 우산 그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뭔가 날아올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준비하고 간 거지 뭐. 그 광주 MBC 뉴스에서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또 반문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페이스북을 하나 딱 쓰니까 바람이 빠진 거야. 만약에 그 아무도 무방비 상태에서 불이 날라오고 물병이 날라오면은 사람들이 와, 광주 시민들이 흥분했나 보다. 그러면 또 저 대구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지역 감정에 쩔어 계신 분들이 뭐라 황교안이 광주 가가지고 봉변을 당해. 뭐 이러면서 또 광주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황교안 막 띄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그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날가 같아요. 날가 지금 황교안 수법이 굉장히 날가요. 네. 왜냐면 그 시절 공안검사 출신이라 그래. 네. 그것도 그렇고 조선일기 사실은 우리 정민호 팀장님 얘기했던 시나리오도 조선일보가 영향력이 있을 때는 이게 가동 가능한 그런 공장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지금 TV조선을 누가 그렇게 신뢰를 갖고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견기업 부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문제를 또 가벼이 여기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점점 더 독해질 거예요. 중기업 부도가 나는 순간 지금 황교안, 나경원, 조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는 지금 비웃고 있는 그 워딩 네. 뭐 문재인 무능, 문재인 아웃, 독재, 좌파 독재, 타도 이게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탈원전까지. 탈원전까지. 네.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 경제라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저들이라 그래도 저라도 반드시 건드립니다. 자, 네. 바람을 뺍시다. 바람을 뺏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함께 또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세상을 바꾸는 일, 그리고 이런 공작에 맞서는 일, 뭐 그게 또 우리의 할 일이고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람을 확실하게 뺍시다. 네. 바람 빼는 걸로 오늘 교훈을 삼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조 참회 하나 주세요. 관조 참회. 똥 참회. 네, 주세요. 똥 참회. 예. 자, 우리 똥 참회. 자, 니들이 아무리 공작을 하건 말건. 네. 우리 씹어 먹을 겁니다. 이제 발음 잘 안 들립니다. 씹어 먹는다고 하셨어요. 네. 자, 관조 참회 씹어 먹읍시다. 네. 이렇게 끝내죠. 네. 방송이 좋습니다. 방송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